그래서 손님들께서도 혹시 이제 만드시면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,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거, 선생님 아직 안 갖고 오셨지? 네, 가서 가실까요? 좀 있다가 꼭, 꼭 갖다 주세요. 저는 시간이 1학년은 어디 있어? 1학년과? 우리가 그때 다시 밖에 1, 2, 3학년 다 웃으시라고 선생님 같이 나한테 아니면 명단은 작품도 전시 작품도 전시 작품도 전시 자기만 바꾸면 돼. 전시하고 나한테 다 받았는데 그래. 저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미술 선생님께서 아예 미술 선생님이 수행을 이렇게 하신 거야. 미술 선생님께서 다섯 애들 다섯 개씩 만들어봐. 이건 40점인가 됐어요. 그것도 다 주시고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검색할 때 없는 단어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. 이렇게. 선생님 제가 그때 멀티 샤넬이 올렸는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네? 멀티 샤넬이 네. 그게 움직이질 그래 그 당시에 그 윈도우 무빙의 그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됐는데 올리면 저 작년에 쉴 때 했거든요. 네 유튜브에 다 올린 거 아시죠? 다 올렸어. 안 움직여. 안 올려도 상관없더라. 크게 그렇게 해. 작년에 제가 쉴 때, 나도 쉴 때 이거 많이 했어. 이거를 학습지, 아까 양식 있죠? 이거를 뜻이 나와. 지금 일곱 분이시니까 소리도 나와. 소리도 일곱 분께서 올겨울 방학 때 그 학습지 그거를 한 단원에 한 그냥 한 쪽에 하나씩 만드시는 거야. 그러면 아까 그 한글 학습지 하면 하반 애들이 10분이 넘게 걸려. 그려야 되잖아. 다 상반 애들도 7, 8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의 시간. 아무것도 안 하잖아. 50분 수업에 7분을 날로 먹으면 삶의 질이 달라져.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뭐 영어 이름 누가, 영어 이름 몇 가부터 몇 가는 1, 3, 5, 7, 9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에 보세요. 롱런 할 수 있겠다. 교사로서.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. 꼭 가실 거예요.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본문학습지에도 이걸 넣는 거예요. 본문학습지 중간중간에 이걸 넣으면 본문에 대한 애들 호감이 확 달라져 버려요. 그전에 하반 애들은 이거 기니까 쓰고 본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멍 때리는 거야. 뭔 이게 아랍어와 영어가 똑같거든. 근데 거기에 드문드문 자신들이 조금 아까 공부했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더라고. 본문 학습지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겨울에 이거 해놓으시고 제가 볼 땐 이 역할 분담 하시면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내년 1년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. 꼭 권유.